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, 멋지고 잘나는 종이비행기 에어샤크 시니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저는 한쪽은 하늘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인 색종을 이용해서 이것과 똑같이 생긴 에어샤크 시니어를 접을 거고요. 이 넓은 면적의 색상이 위로 가도록 놓고 가로 세로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한쪽 끝이 가운데 주름까지 오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끝부분이 방금 접었다 편 주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위쪽 가장자리가 중심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양쪽 옆선이 방금 생긴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주름 그대로 가운데 방향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점선을 따라 접었다가 펴서 양쪽을 동시에 접어서 가운데 부분을 한쪽으로 넘겨주세요. 반대쪽으로도 넘겨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주름이 끝나는 부분을 표시해 줄게요. 이번에는 양쪽 끝부분이 이 주름이 끝나는 부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전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을 때는 이 두꺼운 부분도 반으로 접히도록 주의해 주세요. 그
다음에 이 날개가 위쪽으로 오도록 방향을 돌려줄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주름 보이시나요? 이번에는 이 주름의 위쪽 끝부분이 아래쪽 끝부분에 만나도록 날개를 접어주세요. 반대쪽 날개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날개를 펼쳐주세요. 그다음에 날개 옆쪽에 윙렛도 펼쳐주세요. 이 에어샤크 시니어는 승강탈에 앉아도 충분히 멋지게 잘 날 수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비행기가 너무 빨리 곤두박질 친다면은 뒤쪽 날개를 접어서 승강탈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어때요? 여러분들도 에어샤크 시니어를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어서 재밌게 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